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뷰티 아카데미 마지막 이론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번에 이제 스킨케어 라인업에 대해서 배우고 스킨케어 제품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피부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그런 이야기를 해봤죠. 네, 주니, 반갑습니다. 퍼스는 저녁 8시인데도 아직도 20도 덥네요. 너무 더워서 머리가 아프신가요? 한국은 그래도 이번 주는 좀 따뜻했는데 내일부터 다시 거의 1도, 2도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온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이제 스킨케어 라인업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스킨케어 중에서 스페셜 케어. 애터미의 지금 스페셜 케어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스페셜 케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스페셜 케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마스크팩이나, 아시죠? 붙이는 마스크팩이나, 일반 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피부에 이제 밀착시켜서 밀봉하는 요법을 이용해서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흡수시키고,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에 피부 고민에 맞는 유효 성분을 전달해서 이제 피부 고민을 좀 빠르게 그냥 스킨 로션만 바르고 이렇게 유효 성분 전달하는 것보다 좀더 농축된 유효 성분을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좀 빠르게 피부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거하거나 씻어내는, 이렇게 뜯어내거나 씻어내는 타입은 피지나 노폐물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의 종류에는 시트 마스크, 겔 마스크, 피로 마스크, 워시브 마스크, 슬림 픽팩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본인들 얼굴 타입에 맞게 그렇게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마스크팩부터 알아볼게요. 애터미에도 마스크팩이 몇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애터미 마스크팩이 몇 종류가 있을까요? 네, 조금 있다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애터미 마스크팩이 되게 여러 종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마스크팩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트 마스크. 시트 마스크는 지지체가 있는 마스크고 또 하나는 겔 마스크인데 겔 마스크는 이 마스크팩 자체가 다 유효 성분이에요. 지지체가 없이. 그래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시트 마스크는 지지체가 이렇게 있고 지지체의 형태로 얼굴 모양에 이렇게 눈 뚫려 있고 입 뚫려 있고 얼굴 모양의 시트에 거기에 영양이나 보습 성분의 에센스를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밀착시켜서 영양분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피부 컨디션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만든 제품인데 이 시트 마스크의 에센스는 함유된 그 성분에 따라서 뭐 미백 기능, 화이트닝 기능, 영양, 주름 개선 이런 기능이 다르게 있고요. 이 시트는 에센스를 잘 담아서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겔 마스크가 더 고농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겔 마스크보다는 시트 마스크가 피부 자극이 좀 적고 순한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매일 써도 되는 거는 겔 마스크보다는 시트 마스크. 그리고 시트 마스크도 유효 성분에 따라서 매일 써도 되는 거, 일주일에서 두세 번만 쓰면 좋은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다양하고 유용한 에센셜 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좋은 게 시트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점은 피부에 착 밀착되는 게 아니라 약간 붙이는 거에 따라서 들뜰 수도 있고, 에센스 액상이 너무 많으면 흘러내릴 수도 있는 단점이 있죠. 시트 마스크랑 또 하나의 종류는 하이드로 겔 마스크가 있는데, 이건 지지체가 없는 형태로서 고분자 젤리 같은 그런 겔을 거기에 유효 성분을 저장해서 압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젤리 같죠? 겔 마스크 보면.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이렇게 붙이면 촥 달라붙어요. 촥 달라붙죠? 그래서 피부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이 피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녹으면서 같이 점점점 유효 성분이 녹으면서 피부 속으로 침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게이겔 마스크예요. 그래서 수분성과 부착력이 뛰어나고 눈으로 얼만큼 흡수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겔 마스크 같은 경우는 붙이면 15분, 20분만 하기엔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붙이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전부 다 흡수가 안될 정도로 두꺼워요. 애터미 겔 마스크가. 근데 한 15분, 30분 붙이고 있다가 떼는 거랑 붙이고 자다가 아침에 떼는 거랑 두께가 확실히 달라요. 저는 붙이고 잘 때도 많아요. 겔 마스크 같은 경우는. 피로브 마스크팩보다는 붙이고 주무시려면 저는 겔 마스크를 추천해 드리는데 이제는 붙이고 주무실 필요가 없죠. 왜?
슬림픽팩이 나왔으니까 수면팩을 하시는 거예요, 잘 때는. 이제 수면팩을 만든 이유가 하도 필로우 마스크팩을 붙이고 주무셔서 각자의 용도가 있는데, 이은영 이사님이 잠잘 때 쓰는 팩을 만드신 거예요. 이따가 수면팩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트 마스크팩에는 어떤 게 있고, 겔 마스크팩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애터미 마스크 라인업을 보면은 시트 마스크 4가지, 그리고 겔 마스크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총 8가지 종류가 있고요. 시트 마스크 4개 중에 이제 데일리 마스크팩은 3가지 종류가 있고, 최근에 나온 앱솔루트 스노우 페이셜 마스크가 있죠. 그래서 스노우 마스크는요, 굉장히 고농축된 미백 기능성 제품이라서 매일 쓰는 걸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뭐 나는 매일 써도 괜찮아. 피부가 민감하지 않고 두꺼운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민감성 피부거나 피부가 얇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매일 쓰는 것보다 일주일 두번 정도 쓰는 거 권장해드리고,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권장해드립니다. 그래서 미백 기능성 제품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스며드는 고함량의 미백 기능성 유효 성분이 정말 브라이트닝, 밝아지는 효과. 그래서 처음에 미백 기능성을 쓰면 기미가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그게 기미는 뿌리가 깊고 전체적인 얼굴 톤이 밝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미가 진해진 게 아니라 얼굴 톤이 밝아져서 기미가 더 진해 보이는 거예요. 기미가 없어지는 게더 오래 걸리니까, 피부 톤이 밝아지는 것보다. 그래서 미백 기능성 제품을 썼을 때 왠지 내 얼굴 잡티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는 내 얼굴 톤이 밝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진한 점들이나 기미나 이런 것들은 좀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데는. 그리고 이제 자극 완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미백 기능성이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자극 완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보호 및 진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 이 스노우 페이셜 마스크 제품이에요. 그래서 수분 충전 효과도 있고, 그래서 미백, 그리고 이제, 네, 피부 보호 및 진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미백 기능성이,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미백 기능성이 강하다 보니까 주 2회 정도 권장을 할게요. 매일 써도 좋아서 전 매일 써야 하시는 분들이 굳이 매일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팩이 많은데 굳이 왜 스노우 팩을 매일 쓰세요? 다양한 종류를 교차해가면서 쓰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 이재수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 매일 쓰고 싶다. 나는 매일매일 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워시오프 팩이나 요 데일리 마스크 팩을 추천을 해드려요. 마스크 팩을 매일 쓰고 싶다. 그럼 데일리 마스크 팩. 근데 이 마스크 팩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갈 때, 특히 이제 서양권이나 해외 나갈 때 마스크 팩이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스크 팩을 선물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성 마스크 팩이요, 굉장히 비싸요. 공항이나 이런 데서도 기능성이 들어간 마스크팩은 한 장당 만 원이 넘어가고, 비싼 거 몇만 원씩도 하는데, 우리 거 진짜 싸거든요. 장당 천원 꼴입니다. 데일리 마스크팩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선물로 주면 되게 좋겠죠. 데일리 마스크팩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그첫 번째는 촉촉 보습. 그러니까는 보습, 수분 팩인데, 수분은요, 원래 기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능성을 안 붙였을 뿐이지 뭐 유효 성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촉촉 보습은 나는 정말 수분을 가득 채우고 싶다. 건조하신 분들한테, 혹은 지성인 분들도 유분은 많지만 수부지라고 하죠. 수분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촉촉 보습 마스크팩 권장해드리고요. 제가 데일리 마스크팩을 매일매일 해봤는데 진짜 피부가 달라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데일리 마스크팩은 한 15분에서, 그러니까 다 에센스가 흡수될 때까지 붙이고 계시면 되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다들 머리 감고 하시잖아요. 데일리 마스크팩 붙이고 있다가 뭐 이제 씻으면 되겠죠. 저는 요즘에 워시오프 팩이 나와서 요거를 잘안 써. 뒤에서 워시오프 팩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워시오프 팩이 너무 편해가지고. 어쨌든 그 촉촉 보습 같은 경우는 수분 오중 잠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수분 충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백 기능성 제품인 광채 브라이트닝 데일리 마스크팩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차오르는 강력한 광채 브라이트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 광채 브라이트닝 마스크팩은 미백 기능성이지만 매일 써도 되고, 스노우는 일주일에 두번더 강력해서 그래요. 미백 기능성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영양 탄력
그 주름 개선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영양 탄력 마스크팩이 있는데, 이제 풍성한 영양 에너지로 이제 나는 피부 탄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한 가지만 쓰는 것보다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매일 쓰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골고루 영양분을 흡수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겔 마스크의 종류도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마린앰플 겔 마스크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세븐 솔루션 겔 마스크가 있죠. 이 세븐 솔루션 겔 마스크가 마스크팩보다 조금 더 비싸요. 유효 성분도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형도 더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다른 회사 기능성 겔 마스크에 비해서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제품이에요. 제품이고 이제 일곱 가지 내추럴 허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추럴 허브 히알루론산, 수분을 끌어당기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콜라겐. 그리고 이중첨가 병풀과 다양한 자연 유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선사하는 제품이죠. 그래서 저는 해외 나갈 때는 겔 마스크를 좀 많이 갖고 가는 편이에요. 보통 호텔이 되게 건조한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온돌인 데가 잘 없어. 거의 다 히터를 많이 틀기 때문에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저는 겔 마스크를 얼굴에 붙이고 자는데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건조한 피부를 건조하는 걸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린앰플 겔 마스크에 또세 가지가 있는데, 마린앰플 겔 마스크 두 가지 아닌가? 얼굴 전체에 붙이는 건두 가지고요. 눈가나 깊은 주름에 부분적으로 붙이는 아이 패치가 있죠. 그래서 마이린 애플 겔 마스크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수분 진정 겔 마스크가 있는데, 이제 청정 지역의 깊은 바다에 풍부한 마린 에너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쿨링과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강력한 보습막을 형성을 합니다. 이런 겔 마스크나 이 마스크팩 종류는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붙여 놓으셔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인 이제 미백 탄력 겔 마스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분자 마린 콜라겐과 진주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탄력을 주고 화사하고 빛나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겔 마스크 중에 마린앰플 겔 마스크 중에 마린앰플 아이 패치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가에 붙이고 붙여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여기 뭐냐 미간 주름, 팔자 주름.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이렇게 붙이는데 본인들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근데 마린앰플 아이 패치 같은 경우도 이중 기능성이고, 사실 이그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쓰는 거를 권장을 하거든요. 나는 겔 마스크를 이런 잡티 있는데 깊은 주름 있는데 매일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틀 정도는 전체 얼굴에 붙여주시고, 이제 부분 정도로 아이 패치를 매일매일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라인업 중에서 워시오프 팩과 슬리핑 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팩 종류가 이제 붙이는 마스크 팩이 있고, 이거는 바르는 마스크 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24K 골드는 슬리핑 팩이에요. 잠잘 때 쓰는 팩. 슬리핑 팩은요, 낮 동안에 받은 피부 스트레스, 피부 자극을 밤 사이에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회복을 도와주는 제품인데, 일단 아침에는 당연히 씻어줘야죠. 근데 밤에는 그냥 바르고 자는 거예요. 편하죠. 사용이 편리하죠. 팩 붙이고 졸려 죽겠는데 기다렸다가 씻어내고 자거나 떼어내고 자면은 귀찮잖아요. 근데 그냥 바르고 주무시면 돼요. 아침에 샤워할 때, 세수할 때 그냥 씻으시면 됩니다. 애터미 슬림핑 팩으로 앱솔루트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 팩이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정말 제가 이거는 선물하고 모든 사람한테 반응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파트너가 24K 이렇게 조그만 돌려 쓰는 샘플병 있잖아요. 거기에 나 이거 24K 마스크팩을 담아서 샘플을 돌렸는데 주문을 다 받았더라고. 그 정도로 효과가 좋고, 특히 저는 이렇게 약간 쥐젖이나 요즘에 뭐지 비립종 같은 게 났을 때 얼굴 전체에 바르기 귀찮은데, 저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 난데만 바르는데 효과가 있어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저희 그 총장님 중에 한 분도 비립종이 생겨가지고 그 피부과를 예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24K 이 팩이 나와가지고 4일 연속으로 했는데 비립종이 없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피부과 취소하고 안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 비립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24K 나이트 마스크 팩
강추입니다. 네, 송나미 사장님도 매일 바르고 계시다고. 이거 매일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미백 기능성, 주름 개선 기능성, 이중 기능성이고요.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면 이렇게 머리카락 달라붙고 막 끈적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뭐 난데만 발라요. 난데만 바르는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안 바르면 또 올라와요. 바르면 또 들어가고. 그래서 24K 골드 이제 코드가 76 100ppm 정도 함유가 되어 있대요. 진짜 골드, 24K 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샤프라노터, 힐링루트, 뭐 엡솔, 돌마이트 코드 등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뭐 피부 벽, 장벽, 피부 결, 톤 같은 걸 개선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이제 복합 안티에이징, 나이트 슬리핑 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도련님이 애터미 제품을 막 애용하진 않으시는데 제가 한 10년 애터미를 하니까 이제는 하나씩 쓰는 게 생기시더라고요. 해모임 꼭 드신,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제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해모임 맨날 먹는다고. 본인도 뭔가 느끼니까 드시겠죠? 그리고 이제 유산균이나 홍삼이나, 뭐냐, 비타민C 같은 거 아이들이랑 챙겨 먹는데 최근에 피부에 뭐 나은 거 고민을 막 말씀을 하시길래 팩 한번 써보실래요? 이래서 제가 그냥 그래서 이거 썼는데 비립종 없어지고 막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개인 카톡이 오신 거예요. 형수님, 그것 좀살수 있을까요? 이러길래 제가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하고 제가 6개인가 보내드렸어요. 당연히 돈안 받고 보내드렸죠. 지금 뭐, 구매가 문제입니까? 애용자가 되면 좋은데. 근데 이번에 이제, 신정 때 만났는데, 우리 도련님은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이제 와이프가, 우리 동서가 나한테 와서, 형님, 그거 팩 좋더라고요. 벌써 다 썼어요. 이러더니 제가 저희 어머니 쓰라고 갖다 놓은 팩까지 싹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대부분 애터미에 대해서 이미지가 싹, 뭐, 썩 그렇게 엄청 좋거나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일단 케이스부터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케이스부터 너무 고급스럽고 발랐을 때 느낌 너무 좋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니까 이 24K 골드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진짜 반응이 좋아요. 여러분들 애용자를 만들고 싶다. 근데 피부에 너무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줘봤자 소용도 없고 이제 피부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데 진짜 애용자를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 요거를 선물을 해보시거나 체험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신 분들 반응이 정말 즉각적이고 가장 폭발적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써보고 불만족을 느낀 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팩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느냐? 이제 낮 동안에 지친 피부에 24K 순금 골드 파워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이 24K 골드를 바르면 전달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생체 리듬에 따라서 밤 사이에 회복을 돕고 이제 숙면한 듯한 피부를 아침에 선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가 샤프란이래요. 샤프란 워터를 사용해서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피부결 개선과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놨고 또 힐링 루트인 윈터체리 뿌리 추출물을 넣었다고 하네요. 이건 피부 힐링을 돕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숙면한 듯한 피부를 선사를 하는 거예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제 숨쉬는 네트워크인 비주얼 루밍 뱅크 네트워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 무겁지 않게 편안하게 저도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팩을 받고 무겁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수분감과 보습감을 전달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법은요. 세안 후에 토너 미스트로 피부결 정돈을 하시고 앰플 같은 거 바르시고 뭐 셀렉티브 앰플, 시너지 앰플 이런 거 도포하고 그다음 24K 나이트 마스크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냥 도톰하게 펴 바르시고 숙면 취하시면 되는데 나는 너무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용하는 크림까지 싹다 바르고 마지막에 24K 마스크팩을 바르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팩이에요. 근데 쓰는 건 워시오프를 더 자주 써요. 이게 24K가 효과가 되게 빠르고 좋은데 쓰기 편한 건 저는 워시오프가 훨씬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24K는 일단 밤에 까먹으면 아침에 바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까먹은 밤에 바르고 자는데 까먹고 못 바른 날이 있잖아요. 근데 워시오프 팩은 그냥 아무 때나 생각날 때 씻기 전이면 아무 때나 바르면 되니까 워시오프 팩을 훨씬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비슷한가? 잘 모르겠어요. 워시오프 팩은 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셋다 좋더라고요. 셋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허니진생이 제일 좋아요. 맛있어요. 허니진생 드셔보셨어요?
아니, 바르면, 이렇게 하면은 맛이 느껴지잖아. 진짜 꿀맛이 나더라고요. 냄새부터 너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워시 오프 마스크팩 소개를 해드릴게요. 워시 오프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워시 오프, 말 그대로 씻어내는 팩이에요. 도포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로 헹궈서 제거하는 타입인데, 물리적 자극이 가장 적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에 적합하고, 이제 민감성 피부들은 제가 매일 쓰고 싶다 하면 워시오프 팩을 가장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크림 형태, 거품 형태, 진흙 형태, 젤 형태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애터미 앱솔루트 워시오프 마스크팩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 고민에 따라서 선택하고 뭐 손이나 아니면 앱솔루트 실리콘 브러쉬가 있죠. 그리고 적당량을 덜어서 피부에 도포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미온수로 깨끗이 세안하는 방식인데 이제 세 가지 어떤 종류와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히노키 클레이 마스크팩인데, 이 히노키 클레이 마스크팩을 살펴보면, 프랑스 화산 지역의 그린 클레이, 그린색, 초록색 진흙, 그리고 국내 자생 평뱃잎의 피톤치드 성분으로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히노키 팩은요, 노폐물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드름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좋겠죠. 뭐 피지가 있거나. 그래서 노폐물과 피지 각질을 부드럽게 케어하면서 모공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제 노폐물 각질을 제거해서 쫀쫀하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워시오프 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노키 클레이 마스크팩을 도포를 한후 편안히 휴식을 취하다가 얘는 말라요. 말라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피부가 서서히 조여온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미온수로 깨끗이 세안해주면 되는데 피부가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히노키 클레이 팩이 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히노키 클레이 팩을 바르고 그 위에 프렌치 로즈 마스크를 추가로 덮어주라고 하네요. 그러면 머드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피부 조임을 완화한대요. 이제 이 프렌치 로즈 마스크 같은 경우는 바짝 마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분 공급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다음은 방금 요 위에 도포하라고 말씀드린 프렌치 로즈 마스크팩을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장미꽃잎. 정말 열어보면 장미꽃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프랑스 장미꽃잎이 즉각적인 수분 진정 효과를 준대요. 그리고 스위스 퓨어 워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피부 열을 즉각적으로 내려줘서 촉촉하고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리얼 장미꽃잎 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홍조가 열이 나서 홍조가 있거나 얼굴에 열이 잘 오르고 하시는 분들한테 요 로즈 마스크팩이 좋을 것 같고 피부에 브라이트닝 효과를 선사하는 이제 스텔라이트 성분과 그리고 앱솔루트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 그러니까 밝아지는 미백 효과가 있는 브라이트닝 코드를 함유하고 있어서 즉각적인 톤업 케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오늘 좀 환하고 싶다 하실 때 아침에 프렌치 로즈 마스크팩 바르고 씻어내시면 되는데 프렌치 로즈 마스크팩은 도포를 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다가 미온수로 얘는 이렇게 마르고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되는데 샤워할 때저 오늘 샤워할 때 팩을 발라놓고 일단 머리는 젤 나중에 감고 몸부터 다 씻고 아니면 머리 안 감고 샤워만 할 때도 얼굴에 발라놓고 몸 샤워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왜냐면 샤워하는 동안 열이 막 나잖아요. 뜨거운 물로 씻으니까 이거 바르고 있으면 열을 식히고 수분을 열이 나면 수분이 날아가죠. 그래서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열을 식히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한 뒤에 샤워 마지막 단계에 씻어내도 좋고 이 프렌치 로즈 마스크팩이랑 허니진센 마스크팩은 뭐, 10분, 20분 이런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은 30분 지나도 이렇게 바짝 마르지 않거든요. 근데 1시간 이내에는 세안하는 거를 권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제가 씻기 한 3, 40분, 1시간 전에 발라놔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아침 주고 제가 할거 하고, 뭐 성경 볼거 있으면 성경 보고, 애들 아침도 차려주고, 그리고 샤워할 때 그냥 씻어내거든요.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도포해놨다가 아침에 할일 하시고 씻을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이내에는 세안하는 걸 권장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김선진님 반갑습니다. 네, 터미님 장미향이 아주 진하다고. 프렌치 로즈 마스크팩도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맛도 달달한 이제 허니진생 마스크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프렌치 로즈 마스크 같은 경우는요, 여름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덥잖아요. 얼굴에 열 많이 오르니까. 그리고 뭐, 휴가 간다던가 할때열 받을 일 많잖아요. 그럴 때 요거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허니진생 마스크를 소개해드리자면 뉴질랜드 마누카꿀하고 DMZ 꿀이 천삼수하고 만나서 피부 영양과 보습을 공급하고 이제 마지막 마사지시 이제 온열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렌치 로즈랑 반대죠. 온열감을 선사해서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리얼 꿀 홍삼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꿀결 같은 피부를 선사하는 그런 팩입니다. 탄탄하고 탄력 있는 그런 피부를 위해서 앱솔루트 셀렉티브 리프팅 코드를 넣었어요. 자, 프렌치 로즈 마스크 팩에는 브라이트닝, 미백 기능, 미백 코드를 넣었고, 허니 진생 마스크에는 리프팅 코드, 리프팅에 관련된 코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순한 탄력 케어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얼굴에 휴레 열, 얼굴에,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열이 올라야 되고, 얼굴에 이제 건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을 내려야 되고, 그래서 순환과 탄력 케어를 줄 때는 요 허니진생 마스크.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고, 나는 그냥 중성 피부, 뭔지 잘 모르겠다? 세개 번갈아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네. 토토TV님, 허니진생 마스크. 꿀팩이에요. 맞아요. 꿀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팩에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고, 스페셜 케어 제품으로 또 미스트가 있어요. 미스트. 여러분들 미스트 많이 쓰시나요? 미스트를 쓰는 이유는 피부에 이제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화장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팩을 바를 순 없잖아요. 피부가 건조하다고. 근데 특히 겨울철에 되게 건조하죠. 그래서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해주는 목적의 제품으로 이제 분사할 때 안개처럼 작은 물방울들로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미스트가 영어로 안개예요. 그래서 미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보습제 일종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약화된 각질층의 보습 능력을 채워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애터미 제품 만나기 전엔 항상 미스트를 들고 다니셨대요. 얼굴이 너무 악건성이어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뿌리지 않으면 얼굴이 너무 건조하고 당기고 이랬는데 애터미 제품을 쓰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 미스트를 안 들고 다니는 본인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 오래 쓰신 분들은 사실 건조해서 미스트를 뿌리는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안 건조해도요, 수분은 우리 그 뷰티케어 아카데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분은 아무리 공급해줘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부가 건조하지 않아도 그냥 수시로 뿌려주시면 좋은 거예요. 수분은 아무리 공급해줘도 피부에 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세안하고는 오일 미스트 하시면 안 돼요. 세안하고 바로 오일 미스트 뿌리시면 그 다음 토너, 로션 이런 게 흡수가 좀잘안될 수도 있어요. 오일 미스트는 세안하고 바로 뿌리는 거 아니고요. 세안하고 바로 뿌리는 경우에는 3초 뷰티 워터 사용하셔야 돼요. 네, 오일 미스트는 기름이라서. 여러분들 그 우리가 화장품 바르는 순서가 처음에 토너를 바르잖아요. 토너 바르고 세럼 바르고 가면 갈수록 뒷부분에 오일 성분이 많이 있는 걸 바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일 성분은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면서 밖에 있는 이제 것들도 침투되는 걸 차단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효 성분이 그 기름 입자가, 오일 입자가 클수록 마지막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세안하자마자 수분을 공급해주고 싶으면 3초 뷰티워터 뿌리셔야 돼요. 오일 미스트는 기초 다 바르고 들고 다니면서 뿌리시는 거예요. 근데 화장을 한 위에는 오일 미스트는 권하지 않아요. 화장 위에 뿌리는 미스트는 뷰티 미스트나 뷰티 워터나 크림 미스트나 우리 장미 미스트를 권해드리고요. 내가 그냥 그 화장 위에는 오일 미스트를 권하지 않더라고요. 화장이 뭉칠 수 있다고. 그래서 오일 미스트는요, 그냥 집에 계실 때 계속 뿌리는 거예요, 수시로. 집에 이제 기초 다 바르고 집에 있는데 내가 화장 안한 상태에서 계속 뿌려주시면 진짜 피부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오일 미스트 그냥 주말 같은 집에 있을 때 계속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목적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들고 다니면 쓰면 좋은 미스트나 이런 걸좀 근데 나는 평상시에도 오일 미스트 뿌렸는데 뭐 화장 뭉침이나 이런 거 없다? 상관없어요. 뿌리셔도 괜찮아요. 수시로 그냥. 그런데 씻고 나서마자 뿌리는 건 비추,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스트의 종류에는 수분 진정 미스트하고 보습 영양 미스트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오일 미스트는
보습 영양 미스트 쪽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봄, 여름에 적합한 미스트는 수분 진정 미스트. 피부에 빠르게 수분을 공급하고 또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씻고 나자마자 우리가 씻었을 때 클렌징을 하죠. 클렌징은 그래도 피부를 예민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씻고 나서 3초 안에 수건으로 타월로 닦잖아요. 수분이 날아가죠. 그럼 3초 안에 토너를 바르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닦고 몸도 닦아야 되잖아요. 그 안에 토너를 바르기 힘드니까 저도 3초 뷰티워터를 욕실에 놔두고 저는 나오자마자 그걸 뿌려요. 얼굴에. 그리고 지금도 토너 바르기 전에도 항상 3초 뿌리고 바르는데,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 애터미에서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3초 뷰티워터 가지고 그 화장팩? 아, 그게 무슨 팩이라고 하더라? 화장 전에 얼굴 이렇게 붙이고 있다가 그걸 떼고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3초 뷰티워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애터미 녹차하고. 어쨌든, 그 화장 전에 충분히 얼굴에 수분감이 수분을 머무른 상태에서 화장을 하는 게 좋으니까 3초 뷰티워터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쿨링 미스트, 수딩 미스트, 수분 미스트 뭐 이런 타입이 있고 건조하고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지성 피부는 오일 미스트보다는 이 수분 진정 미스트를 권해드려요. 건성은 당연히 둘다 원하는 거 쓰시면 되고 그리고 햇볕에 탄 그런 피부 같은 경우도 이 수분 진정 미스트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 적합한 미스트로는 보습 영양 미스트가 있는데, 애터미에는 크림 미스트나 오일 미스트가 있죠. 영양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유분막을 형성해요.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부에 영양도 공급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바르시는 게 좋아요. 기초를 쫙쫙 넣어주고 얘네가 날아가지 않도록 마지막에 뿌려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크림 미스트, 세럼 미스트, 오일 미스트 등의 타입이 있고 건성 피부들은 요거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건성 피부, 악건성 피부, 노화 피부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미스트 라인업을 보면 수분 진정 마스크로는 3초 뷰티워터와 로즈레인 미스트가 있어요. 저 로즈레인 미스트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화장한 상태에서 뿌리기에선 제일 좋은 게 로즈메레인 미스트 같아요. 왜냐면 입자가 정말 고와요. 근데 로즈메레인 미스트가 너무 좋은데 다른 미스트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내가 건조하잖아요. 기내가 건조해서 미스트를 들고 많이 타는데 이 로즈레인 미스트가 그 스프레이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내에 반입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00ml 이하로 새로운 미스트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내에 여러분들 나 이제 앞으로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밖에 안 되신 분들도 샤론스타 가면 해외 후원을 많이 다니실 텐데 미스트 꼭 갖고 다니세요. 기내가 정말 건조합니다. 수시로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3초 뷰티워터는 세안 후에 바로 수분 충전을 할때 가장 좋은 미스트예요. 토너 대신 쓸수 있는 강추하는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청정 월계수 잎이 가득 담아져 있는 고보습 워터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고요. 이제 화장 전에 피부 정돈하고 알칼리성이 된 피부 pH를 약산성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미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세안 후에 욕실에서 바로 뿌려서 즉각적인 수분 공급해주고 기초 단계나 이제 메이크업 중간중간에도 뿌릴 수 있는 이런 토너 미스트로 사용이 가능한 게 3초 뷰티워터입니다. 그래서 3초 뷰티워터가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토너 미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장 중간중간에도 건조하면 뿌리기 제일 좋은 게 3초 뷰티워터. 그래서, 물론 이제 메이크업이 막 시작이 되면은, 그 뭐냐, 파운데이션 들어가면 그 이후에 뭐 미스트를 계속 뿌리지는 않지만, 그 전에 이 3초 뷰티워터에 적신 화장솜을 제 얼굴에 되게 오랫동안 붙여놓고 헤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에 이제 수분감을 가득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 메이크업을 하시더라고요. 로즈레인 미스트 같은 경우는 토너와 에센스 영양의 기능을 한 번에 갖고 있는 올인원 에센셜 미스트예요. 그래서 풍부한 자연유래 성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케어해주고 천연 장미수가 들어가 있죠. 천연 장미수로 향을 내어서 안개 분사 방식.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안개 분사 방식. 이거 써서 화장 후에 뿌려도 뭉침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즈레인 미스트 되게 좋아해요. 이제 욕실에서 나오고 나서는 뷰티워터 를 쓰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오일 미스트 같은 경우는 집에서 수시로 좀 뿌리는 편이에요. 보습 영양 미스트로는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와 크림 미스트가 있는데 저는 겨울철에는 크림 미스트를 쓰고 그 외에는 로즈베리 미스트나 삼초 뷰티 워터를 이제 로즈베리 미스트를 주로 써요. 이제 외부에 밖에 갖고 나가는 거는. 그래서 먼저 오일 세럼 미스트부터 알아보면 피부 속의 수분을 촘촘히 채워주는 이제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 미스트예요. 당연히 기능성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셨겠죠. 이중 기능성 톡탈 프리미엄 미스트로서 이제 유수상 2페이지, 그러니까 두 단계 구조. 유분 수분 두 단계 이제 수분과 오일 이중막으로 오랫동안 보습력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티브 코드 콤플렉스 그리고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 들어가 있어요. 유효 성분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고 녹차수 베이스를 사용한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건조한 사람한테 추천을 하기에 좋은 게이 오일 세럼 미스트고요. 근데 여드름이 있거나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요, 저는 트러블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건조하신 분들한테 오일 세럼 미스트를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지성인 편이었어요. 과거에 20대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복합성이 되고 지금 40이 넘어가니까 좀 건성은 아닌데 지금 중성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겨울철 되면 약간 건조함을 느껴요. 기초를 듬뿍 안 바르면. 그래서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오일 미스트 갖고 다니면서 건조한테 한 번씩 뿌려주면 정말 얼굴에서 광이 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요즘은 좀 잦아졌는데 인땡땡 있죠. 거기에 나오는 미스트를 타겟으로 만든 건데 훨씬 좋아요. 저에게 훨씬 좋고요. 그분들이 이 미스트를 1시간에 한 번인가? 10분에 한 번인가 이렇게 뿌리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우리 개발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애터미크 그렇게 뿌리면 더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크림 미스트가 있는데 뿌려서 채우는 이제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한 보습력을 갖고 있고요. 산양유 추출물 그리고 고영양 보습 성분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코팅한 듯 촉촉하게 빛나는 윤광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 미스트는 겨울철, 뷰티워터는 여름철 뭐 이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삼초 뷰티워터 같은 경우는 동남아 분들 타겟으로 많이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절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딥클렌징 중에서 이제 사실 저희가 클렌징은 했었어요. 지지난 시간에 했었나? 아무튼 여러분들 그 올라온 자료 찾아보면은 클렌징 편이 있을 거예요. 근데 딥클렌징 중에서 딥클렌징, 폼클렌징, 이 딥클렌징 말고 각질 케어에 관련된 걸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딥클렌징의 필요성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말한 딥클렌징은 우리 애터미 딥클렌징 제품 말고 각질 케어 얘기하는 거예요. 각질 케어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공 각질하고 모공 속까지 클렌징을 해주기 모공 속이 클렌징이 되어야 그 피부 트러블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공 속까지 클렌징해줘서 피부 트러블의 원인을 제거하고 피부를 더 깨끗하게 관리해주면서 이제 유효 성분의 흡수를 돕고 또 정상적인 각질층을 유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각질 제거가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일반 클렌징은 여기 좌측에 화면 보면은 일반 클렌징은 피부 표면까지만 세정을 한다면 딥클렌징 같은 경우는 모공 속에 피지까지 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이나 피지 피부 같은 경우도 이 딥클렌징이 그런 피지 피부일수록 이 딥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딥클렌징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효과를 볼수 있냐면 과다한 피지 제거, 그리고 노화된 각질 제거, 그리고 모공 속의 노폐물 제거, 그리고 모공 관리 효과 보실 수 있고요. 또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청량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인 분들은 정말 이 각질 케어가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건성인 분들은 너무 각질 케어를 많이 하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성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시면 안 돼요. 건성인 분들은 각질 케어를 매일 하시면 안 되고 지성인 분들도요 매일매일 하실 필요 없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요 각화 주기,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주기가 28일이에요.
기저층에서 각질층까지 각질세포가 올라오는 과정이 14일이고, 각화된 각질세포가 각질층까지 올라와서 피부를 보호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게 14일로 총 28일인데, 쉽게 말해서 기저층부터 28일 거쳐서 밀려 올라가고, 각질층에 있는 묵은 각질이 28일 만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잘 됐을 때, 각화 주기가 28일 만에 잘 이루어졌을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 3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각화 주기의 속도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 각화 주기, 턴오버 주기라고 하죠. 이거 살펴보면, 10대 때는 20일. 너무 빨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떨어져 나가니까, 막 호르몬 생성도 활발하고 트러블이 날 수가 있는 거죠. 20대가 되면, 약 28일에 떨어져 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피부, 20대. 가장 아름다운 피부. 근데 이제 2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23살, 4살, 5살 이렇게 갈수록 30대만 돼도 40일 각화 주기가. 40대는 55일. 50대는 75일. 60대부터는 더 하겠죠. 말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20대보다 3배예요. 3배. 50대가 되면 거의.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가 20대보다 노화가 돼서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새로운 세포가 올라와서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몇 배로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와 노화로 인해 새로 세포가 성장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서 이제 떨어지지 못하고 죽은 세포가 계속 붙어 있는 거지. 얼굴에. 각질이 쌓이게 되고 과잉 각질이 남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각화 주기를 이제 회복시켜주는 전문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화 주기의 둔화 요인에는요, 나이 때문도 있지만, 자연 노화죠. 자연 노화의 원인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자외선. 그래서 우리 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얼굴 보면 노화가 심하죠.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스트레스. 신경 많이 쓰고 피부 확 가죠. 그리고 술, 담배. 안 좋은 식습관, 잘못된 이런 라이프 스타일, 수면 습관 같은 것도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만 딥클렌징, 그 폼, 이브닝 케어에 있는 딥클렌징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매일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매일 하셔도 괜찮은데 지금은 각질 케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링 제품 매일 쓰지 마시라고. 필링 제품. 근데 딥클렌징도 내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매일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어쨌든 롤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근데 뭐 이제 피부의 타입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근데 딥클렌징 말고 지금 말씀드리는 딥클렌징은 이브닝 케어에 돼 있는 딥클렌징 크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필링 얘기하는 거예요. 필링. 정말 깊숙한 클렌징, 각질 제거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일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요 화장품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 클렌징을 너무 많이 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 이제 제품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나는 경우보다 피부가 노화되거나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피부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문제성 피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피부를 갖고 싶으면 먹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생활 습관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피부 재생 주기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생성된 젊은 세포가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오래된 각질이 과잉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불필요한 각질이 제때제때 제거가 되지 않으니까 피부는 점점 거칠어지고 윤기가 없어지고 그래서 정기적인 각질 케어, 딥클렌징을 얘기하는 게 각질 케어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필요하고요. 과잉 각질이 된 피부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결이 거칠어져요. 윤기가 없고, 투명도가 떨어지고, 칙칙해 보이죠. 그래서 화장이 잘안 받고, 트러블도 생겨요. 여러분 딱 봤을 때 피부에서 막 광이 나고, 개기름 말고, 윤이 나고, 반짝반짝하고, 투명하고, 정말 유리알 같은 그런 피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피부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각질 케어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네, 필링패드 언제 쓰는 게 좋은지 요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질 케어를 통해서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결을 개선하고 칙칙함을 개선하고 이제
피부 톤도 개선하고 화장품의 영양 전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각질 케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각질 케어 방법을 좀 살펴보면은요. 각질 케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각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각질 생성의 근본 원인인 보습을 충분히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 건조해도 각질이 더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습을 줘야 되고,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주는 제품을 여러분들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해주면 되는데, 요 다음에 필름팩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과잉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리적인 거라는 건 이렇게 벗겨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스크럽 제품이나 또 피로부팩. 떼어내는 거, 필링패드 등이 물리적 각질 제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는 요런 물리적 각질 제거 방법은 좀 주의를 주시는 게 좋고요. 화학적 각질 제거는요, 아하, 파, 바하 이런 성분들, 각질을 녹여내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각질을 녹여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균일한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고, 또 과한 농도를 너무 사용하면 피부 자극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좋은 제품 쓰셔야 돼요. 우리 애터미 필링패드가 이런 화학적 물리적 각질 제거보다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닦아내는 게 물리적인 각질 제거 방법도 있지만 그 안에 그 필링패드에 묻어있는 성분이 이 아바파라 이런 성분들, 필링되는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화학적인 각질 제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물학적 각질 제거 방법으로는 효소를 이용해서 피부 표면에 건조하고 불필요한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덜하고 마일드한 부드러운 필링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과 상태에 맞지 않는 지나친 각질 제거는요. 너무 많이 벗겨내면 지나친 각질 제거, 지나친 클렌징은요, 오히려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고 수분을 증발시켜서 건조함과 노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딥 클렌징은 매일 쓰셔야 되는데 제가 클렌징할 때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침에도 클렌징 하시는 분들. 아침에는 사실 아침에 나꼭 클렌징 제품 써야 되겠다면 폼 클렌징 쓰지 마시고요. 더마 클렌징이나 약산성 비누, 요런 거 쓰세요. 그런 거로 케어를 하시는 거 아니면은 그 버블 폼, 정말 순한 약산성 비누나 이런 것들로 클렌징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물세안이 가장 좋아요. 아침 클렌징은. 근데 밤에 팩을 했다던가 너무 과하게 크림을 많이 발랐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약산성 비누나 더마 클렌징을 사용해 주시고요. 폼 클렌징으로 아침 저녁 클렌징 하는 거는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필링도 마찬가지고요. 피부가 무조건 빡빡 벗겨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당히 씻어내고 적당히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중성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침에 버블폼 약산성 비누 그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베스트예요. 약산성 비누로는요, 아이들 몸도 닦여도 돼요. 그 정도로 가장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비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중성 피부다. 피부가 건강한 피부다. 그럼 주 2, 3회 정도, 2회 정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정기적인 각질 케어를 권장하고요. 이제 따뜻한 스팀 타월로 해주면 더 좋은데, 얼굴에 온기를 준 후에 각질 제거를 하면은, 왜냐면 스팀 타월로 얼굴을 불면 각질이 뿔잖아요. 그 다음에 케어하면 더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과잉 각질을 제거하는데 건성은요 너무 각질 케어를 하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고 예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인 각질 케어보다는 풍부한 보습을 통해서 각질을 불려서 자연스러운 탈락을 유도하는 게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제품으로 따지면 필링 젤이나 아니면 우리 스노우 토너가요 필링 성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노우 토너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사용해 주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 1회 정도 민감하신 분들은 코, 이마 이렇게 피지가 많은 부분만 중점적으로 각질 케어를 해 준다던가.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 피부가 건조해지 있는 거를 예방하게 하는 게더 좋고요. 지성인 분들은 피지 분비가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번들거림이 심하고 또 넓어진 모공 때문에 노폐물과 각질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생기기 쉬운 타입이기 때문에 지성 전용 토너로 매일 피부에 각질을 전분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스노우 토너 써주시면 좋아요.
지성 피부들은 스노우 토너에 필링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애터미 필링 패드, 지성 분들 매일 써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주 2, 3회 정도 쓰셔도 괜찮고요. 매일 쓰는데 조금 민감해지는 것 같다 하면 좀 줄이시고, 내 피부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 정확하게 몇회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딱 매일 써도 괜찮은데 그럼 매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2, 3회 정도 정기적으로 이제 전문 각질 케어를 통해서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케어해서 이제 트러블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지성분, 저는 개인적으로 필링젤 때문에 애터미 빠졌거든요. 제가 그때 지성이었다 그랬잖아요. 지성인 분들이 각질 케어를 잘해주면 피부가 되게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민감성은 자극을 최소화한 각질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을 최소화하고 저자극 세안제, 그리고 순한 제품을 사용해서 피지와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각질 케어 후에는 반드시 진정 및 보습 제품으로 민감한 피부를 진정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링 제품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애터미 각질 케어 라인업을 좀 볼게요. 그러면 이브닝 케어에 필링 젤이 있는데, 마일드한 타입이죠. 듬뿍 도포하시는 거예요. 필링 젤을요, 너무 조금 발라서 말라버리면 오히려 문지를 때 상처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필링젤은 정말 듬뿍 얼굴에 도포를 해주시고, 물이 뚝뚝 흘러내릴 정도로 흐를 때 롤링을 해주시면 아주 부드럽게 녹아 나옵니다. 필링이. 그래서 불필요한 각질 케어를 하면서 미용 성분도, 수분감도 줘요. 수용성, 보습 성분이 칙칙해진 피부를 맑게 도와주고, 그래서 한쪽 손에만 필링젤을 하잖아요. 딱 비교해보면 이쪽, 한쪽이 딱 맑아요. 그래서 피부를 맑게 바꿔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지 케어에 도움을 주고 또 피부결 정돈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민감하거나 건조한 분들은 필링젤 사용하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네, 김봉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브닝 케어에 피로브 마스크 팩 있죠. 요것도 각질 케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떼어내는 거잖아요. 떼어내는 거는 무조건 각질 케어가 붙어서 탈락이 되니까. 그래서 너무 난 피부가 얇다,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피로브 마스크 팩을 매일 쓰는 걸 권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1회, 2회 정도. 그리고 피부가 건강한 분들도요, 피로 마스크팩을 매일 쓰진 마세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만 쓰시고, 나머지는 데일리 마스크팩이나 이렇게 워시프팩 번갈아가면서 쓰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피로 마스크팩은 모공이나 이제 펌인 케어로, 탄력 케어로 매끄럽고 탱탱한 피부 케어에 도움을 주고, 피로 마스크팩 자주 하신 분들이 보면 이렇게 올라붙더라고요. 처진 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수정 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자수정 가루가 모공의 피지와 노폐물 흡착을 하고, 또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매끈한 피부 케어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옥 파우더도 들어가 있어요. 좋은 건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친 피부를 케어해서 피부톤을 개선을 하고, 이제 심하게 건조한 피부나 민감한 피부는요, 필링젤과 피로브 마스크팩을 한꺼번에 하루에 사용하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기초를 많이 바르고 사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박 제품이죠.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 필링 패드입니다. 애터미 필링 패드가 정말 순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필링 패드는 화학적인 작용으로 피지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을 사용하셔야 돼요. 모공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각질, 피지를 제거하고 또 거친 피부결을 정돈하면서 영양 및 수분 공급하는 적합한 필링 패드. 그게 바로 필링 패드인데, 그 피지가 심한 분들은 이렇게 붙여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닦아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너 대신에 필링패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지성인 분들은, 건성인 분들은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질 제거부터 보습까지 가능한 포뮬러로, 이제 보습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너 대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가지 필링 성분인 아하, 바하, 파하, 라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모든 필링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각질을 케어하고, 또 이제 보습 성분으로 네 가지 화이트 플라워, 화이트 카멜리아, 퓨어 자스민, 연고추 추출물, 수국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필링을 한 후에도 보습과 피부결 케어를 해주고요.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레이온 100%인데, 순한 엠보패드예요. 그래서 지성이거나 피지가 많거나 많이 닦아내야 되시는 분들은 엠보싱이 있는 올록볼록한 부분으로 닦아내시고, 나는 좀 민감해 하시는 분들은 엠보싱이 없는 부분으로 화장 솜처럼 이렇게 토너 대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건성이긴 한데 필링 패드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엠보가 없는 부분으로
토너 대신에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만 사용하시고, 그 다음 토너를 또 바르세요. 그러면 돼요. 스노우 토너에도 필링 패드 정도는 아니지만 화학적인 필링 솜이 좀 들어가 있어서, 스노우 토너만 해도 필링 효과를 볼수 있어요. 난 정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필링 솜 제품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이 필링 스노우 토너를 쓰시고, 스노우 토너 바르고, 그 다음, 앱솔루트 토너 이런 거 추가로 더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건조하신 분들은. 그래서 일주일 두세 번 정도 스노우 토너를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애터미에 어떤 스페셜 케어 제품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어떤 식으로 스페셜 케어를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요렇게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이론이 끝났어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를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회차부터 쭉 살펴보시면서 고객분들한테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애터미 제품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화장품이 우리 사실 메인 제품이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저는 처음에 헤어크림 잘못 팔았어요. 화장품을 잘 팔았는데, 제가 32살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다 보니까 주변에 뭐 건강기능식품 먹는 사람 많지도 않고, 그런데 피부가 바뀌니까 전부 다 제품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애터미 화장품을 전달을 했냐면, 그냥 전달한 게 아니라 전 무조건 눕혀놓고 체험을, 그때는요, 6종 화장품, 지금 더페임으로 바뀐 6종 화장품과 지금 사라졌죠? 이브닝 케어 요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거로 무조건 눕혀놓고 체험을 시켜드렸는데, 이렇게 체험을, 페이셜을 딱 해놓고, 팩 붙여놓고 딱 띄고 나면 너무 본인들 피부에 만족을 하시고, 근데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의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용하게 만드는 거. 그게 되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애터미 제품 사용법을 정확히 익히고 정확히 전달해서 2023년에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급 목표가 있든, 뭐 수당의 목표가 있든, 중요한 건 매출이 시작입니다. 근데 매출이 잘 나오기 위해서 나부터 애터미 제품의 애용자가 돼야 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애용자로 만드는 일, 그게 시작이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업자를 만들어야 돼, 소비자를 만들어야 돼, 막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를 찾는 게 먼저인데, 소비자를 찾는 이유가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예요. 제품을 전달해보고 제품의 반응이 좋은 사람, 수당에 관심이 있는 사람, 사업 설명 들었을 때 뚜껑이 날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세미나로 초대하고 안내하고 내가 해왔던 걸 복제시키는 일. 그게 이 애터미 사업 방식입니다.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에 목표로 한것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애터미 회사에서도 곧 세일즈 마스터도 준비하고 있고, 좋은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잘 보시고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2023년에는 정말 두 단계씩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국장 도전의 유지까지 김선진님 이렇게 써주셨는데, 여러분들 오토 샤론이 되면, 제가 오토 샤론이거든요 현재. 오토 샤론이 되면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로얄 리더스 클럽 분들이 오토 샤론이세요. 이제 오토 샤론이 되면 유지 샤론, 전후방 유지 샤론 말고 아무것도 안 해도 옷 넘치는 샤론 유지가 되면은 600대 600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언제 리더스도 아닌데 로얄리더스 클럽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오토국장이 된다, 나는 오토국장이 됐다,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외치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매일 외치는 사람은요, 그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요, 그 기쁨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내가 할까? 될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애터미 사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노하우, 방법 이런 걸 얘기하지만, 저는요 사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온게 아닙니다.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성공자분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런데 그걸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된다라는 저의 믿음과 확신, 그 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거고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도,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고 있거나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성공할 수 있는 리더잖아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치는 순간, 내 파트너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끌고 가는 나의 이 배가 가라앉는 거죠. 침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리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런 힘이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35분에 제가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35분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통독하고 기도한 거를 다 올리고, 나니깐 34분이더라고요. 35분에 딱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저의 일상이에요. 전단 하루도 제 하루 일과 중에 사실 시간은 뚝 떼서 몇 시간씩 성경을 볼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 보는 시간 다 합치면은 몇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틈날 때마다 저는 항상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 거의 성경을 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틈날 때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제가 하루에 목표로 정한 양을 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하루를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힘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제가 난 크라운마스터 될 거야. 크라운리더스 클럽 될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막 머리를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크라운 이상의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제가 그때부터는 미팅을 진행하고 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진짜 신기하게 기도를 하는데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길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방금도 제가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 전에 통화 한 통, 해외 리더님하고 통화 한 통을 했는데, 저의 2023년에 해외 성장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 유럽과 중동과 쫙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성장해 낼 거고, 앞으로 지금 어디에 센터가 생길 거고, 쭉 얘기를 한 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올해 이루시는 목표 반드시 이루실 거라 생각하고, 네, 인천여 사장님, 감사합니다. 들어와서 듣고 계셨거든요. 나는 오토국장이 되고 싶어요 하지 마시고, 오토국장이다! 나는 오토국장이 되었다! 라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간까지 써서 그렇게 생생하게 꿈꾸시길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